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GT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첫 마디부터 보면 G 코드에서 레미솔라시렐렐레 이렇게 가는데 G 코드 근음 6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4번이죠. 레. 첫 박은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를 갖춰주고 레 미는 E 플랫에 여기 4번 줄을 눌러줘야죠. 미, 솔, 라. 3번 줄. 솔, 라. 레, 미, 솔, 라. 그리고 B 마이너로 가서. B 마이너는 E 플랫에 바렐 되고 2번, 4번, 3번 줄 눌러주시는 거죠. 여기서 근음 C. 여기 5번 줄하고 멜로디도 C예요. 여기 3번 줄. C. C, 레, 레, 레. 여기. 중지에 레가 눌러져 있죠. 3번, 2번 줄이. 시렐레레. 여기가 레, 미솔라, 시렐레레. 그리고 C 코드로 가서 미솔, 미레도레 가는데, 그러면 코드 근음 5번하고 미. 멜로디는 1번 줄이죠. 미솔, 1번. 미솔, 미, 2번. 도, 레, 도, 미솔, 미레, 도.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 3플랫에 2번 줄 레를 넣어주셔야죠. 레, 사, 삼, 사. 연결해서 그 앞에까지 보여드리면 레, 미솔, 라, B 마이너, C, 이마이너로 가서 시시시시 미미시라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이제 이마이너에서 8분 쉼표가 있어요. 그 쉼표 부분은 근음을 쳐주고 쿵 시시시 2번 줄이죠. 시시시 시미미시라라 할 때는 요 새끼로 이 플랫에 라 3번 줄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마이너에서 6 근음을 쳐주고 시시시 그 다음 C 코드로 가서 솔 솔라시라 가는데 그러면 코드 근음 5번하고 솔 5번 3번 솔 솔라시 5삼동사 솔라 3번 솔라 검지를 띄워줘야 C가 되죠. 솔 솔라시 D를 잡으면서 코드 근음 4번하고 요라 5삼 아 4삼동사 3삼 그 C 코드부터 보여드리면 솔 솔라시라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레미솔라시렐레 레미솔미레도레 여기는 이제 앞에 네 마디를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레미솔라 B마이너 시렐레레 이제 E 마이너로 가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쉼표가 있고 시시시 여기는 똑같죠? 6번 시시시 A7으로 가서 라시라 레를 쳐줘야 돼요. 근데 시를 또 멜로디를 쳐줘야 되니까 여기는 4번 3번 줄만 잡고 근음은 A7의 근음 5번 줄하고 멜로디는 여기 라 3번 줄이죠. 라시 라시 2번 라시라 5삼 동시 치고 시라 2번 3번이죠. 라시라 레는 여기를 다 띄워줘야죠. 4번 줄 라시라 레 이마이너부터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시시 라시라 레그 다음 C 코드 미솔 솔파솔 해서 끝나요. 그러면 C 코드에 근음 5번하고 멜로디는 요 미. 미솔. 5, 4 동시 쳐주고 미솔. 그다음에 D 코드에서 솔 파를 쳐주는 건데 이 손을 다 떼어주면 D 코드 근음 4번 레하고 멜로디 여기 솔을 같이 쳐줄 수가 있죠. 4번 3번 동시에 쳐주면 솔
그 다음에 파. G키는 파이샵이 붙기 때문에 파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4플랫에 4. 그래서 솔, 파샵, 마지막 G코드에 가서 솔. 나의 모든 사랑이 이렇게 했는데 노래를 넘어가시는 거죠. 다시 마지막 부분 미, 솔, 오사 동시 쳐주고 미, 솔, 그 다음에 다 떼고 솔, 파샵, 솔, 사, 삼, 사, 사, 삼, 이, 사 이렇게 들어가요.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 미, 솔, 라, 비마이나, 시, 엘, 레, 레, 미, 솔, 미, 레, 도, 레, 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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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시, 라, 솔, 솔, 라, 시, 라, 라. 그 다음에 반복. 레, 미, 솔, 라, 시, 레, 레. 간주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마디만 그러니까 미, 미, 솔, 솔, 파샵, 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그 부분을 이제 노래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마지막 이제 후주는 레, 미, 솔, 라 여기 이제 똑같네요. 레, 미, 솔, 라,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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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솔, 미, 레, 도, 레 그 다음에 Em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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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라, 레 미, 솔, 솔, 파, 솔 전주의 마지막 그 뒤에 부분을 똑같이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주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노래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